주변을 둘러보면 어줍잖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재능은 많아 보이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이들에게 우리는 운이 좋다고 말하고 매번 실패의 고난을 겪는 이에게는 팔자가 사납다고 흔히들 말한다. 과연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행복과 부를 누리는 운명은 따로 있는 걸까? 하는 일마다 성공하며 승승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하나의 일을 성사시키고 이후 꼬리를 물듯 좋은 일이 생겨난다. 반대로 매번 실패를 맛보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들이 이어지듯이 악순환한다. 이런 소용돌이 앞에 고난, 결정, 행동, 결과의 네 가지 요소가 이런 악순환 속에 숨어있다. 내가 어떤 순환에 빠져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순환의 이면에 어떤 생각과 신념이 깔려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세운 어처구니없는 가설을 알아보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생각과 시각이 바뀌면 행동과 성격이 변하게 되고 자연히 삶은 더욱 나아진다. 진정한 나, 최고의 나를 찾아 인생을 전환시켜보자. 반복되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바꾸는 심리학 수업. 10만 수강생의 삶을 바꾼 베테랑 심리학 멘토의 현실 조언. 자기개발 마음 수업 강력 추천서.